먼저 사진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속의 교민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환하게 웃고 있는 지 교민,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교민은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출됐기 때문에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상당히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어떻게 구출이 됐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한번 지도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단 하르툼이라는 곳에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850km나 되는 거리를 비행기가 아닌 차량으로 육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km를 차량으로 이동했고요. 포트 수단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갔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는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들을 한번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고 그 전에 목소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8명이 포트 수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군용기를 탑승 완료했습니다. 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단에서 철수한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육로를 통해서 800km를 이동했다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육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수단은 지금 내전 중입니다. 네. 정부군하고 반군이 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하르툼 공항은 지금 그 내전 상황에 그 있거든요. 원래 반군이나 이런 데에서 점령을 하려면 공항부터 폐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내전 상태니까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비행기를 뜰 수가 없고 우리 정부는 이제 다른 곳, 다른 나라에 있는 뭐 미군 기지를 활용하려고도 검토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지고 거기는 굉장히 또 붐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로를 선택을 했는데 네? 육로는 저게 850km씩 되니까 사실은 저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수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쪽에서 그 저쪽 수단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850km를 육로로 달린 겁니다. 850km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인데 아마 두려움과 여러 공포 속에서 이동을 했고 그래서 무사히 지금 서울로 이동 중에 있는데 28명의 우리 교민만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들도 구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도적 차원에서 봤을 때 장현찬 이사장님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작정명 프라미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네. 이 중동 지역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적 우월한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인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일본 국민들, 교민들까지도 구출해주면서 국제사회에서 이 같은 역할에 있어서 더 많은 어떤 신뢰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고요. UAE 정부의 협조가 매우 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네. 일본 교민을 구출한 것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SNS를 아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어떤 이 인도적 조치들이 국제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위상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이게 뭐 당장의 어떤 외교 성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 자산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 내세운 것처럼 글로벌 중추국가로 인정받는 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요한 행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워싱턴에 가 있는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보고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서울공항에 이 교민들이 도착할 예정인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